바쁜 일상에 작은 여유와 행복을 선물하는 지금은 반려식물 시대. 저에게도 애지중지 사랑주며 키워온 아기가 있는데요. 제 아기가 초보 식집사에게 지쳐 떠나가려 합니다. 우리 좋았잖아. 내가 더 잘할게. 안 돼! 제 아기와 계속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머, 제 아기를 살릴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저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제가 살려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만 병원 가나요? 반려식물도 아프면 병원 가야죠. 이것은 바로 아픈 식물들을 위한 병원, 반려식물치료센터입니다. 대구시와 한국화원협회 대구지대가 2021년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 도시농업관리사 등 식물관리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 식물을 진단, 치료해주는 곳인데요. 제 아이는 대체 어디가 아픈 걸까요? 본격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지가 네. 지금 1년 됐거든요. 근데 네. 다 노랗게 잎이 물들었다가 다 떨어지고 네. 이제 막 이렇게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새순이 낳는 걸 보니까 일단은 희망이 있고요.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이렇게 말라서 완전 다 말랐죠. 갈색으로 완전 말랐죠. 그죠? 네. 지금 물 언제 주시고 안 주셨죠?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아요. 훌륭하다면서요. 지금 얘가 그만 아사 직전이겠네요. 그 사이사이에 제가 네. 소주잔 정도로 네. 뭐 보일 때마다 가끔 물 주긴 했거든요. 그게 가장 해롭습니다. 초보 식집사들이 어려워하는 물 주기. 언제 얼마나 줘야 할지 도통 모르겠다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위로 주면 어느 정도 물이 먹었는지 뭐 어느 쪽이 안 먹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네. 100% 정확한 게 이제 저면 간수라고 이렇게 받아놓은 물에다가 이렇게 네. 어느 정도 물이 좀 절반 이상 차 있네요. 네네. 네. 한 절반 정도 당겨지게. 지금 딱 넘치지 않게끔 이렇게. 네네. 나중에 물이 먹어오면 위에 색이 달라지는 게 보일 거예요. 아, 네. 위에 색깔까지 완전히 촉촉하게 될 그렇죠, 때까지 기다려요? 그렇죠. 네. 차이가 보이시나요? 물을 충분히 머금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따라해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이렇게 식물관리 상담뿐만 아니라 반려식물의 상태에 따른 다양한 진단과 처방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봄이 되면 새순에 그런 뭐 진딧물이라든지 깍지벌레라든지 병충해를 많이 입어요. 네. 이런 살충제를 또 뿌리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이 한 통을 또 그냥 드립니다. 영양이 부족한 분도 있을 거잖아요. 아, 무료로 그런 분들이 오면 네. 이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이 영양제를 또 한 통을 무료로 제가 드려요. 오늘 어쩐 일로 여기 찾았어요? 잎이 다 떨어졌어요. 잎이 다 떨어졌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아이가. 어떡해. 사람은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네. 근데 식물은 갈 수 있는 병원이 없더라고요. 근데 때마침 저희 지역에 이런 곳이 있다 해서 제가 오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집 안에 있는 아이들 그냥 방관하지 마시고 이곳으로 데리고 오셔가지고 치료하면서 더 예쁘게 키워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처럼 가까이에 두고 병충해도 입지 않고 영양도 부족하지 않게 잘 키울 수 있게 네. 해드리는 게 저희들 반려식물 치료센터의 역할이거든요. 여러분들의 반려식물의 치유와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반려식물 치료센터로 데리고 오세요. 나도 훌륭한 식집사로 거듭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안고 내친김에 찾아간 곳, 이곳은 또 어딜까요? 제가 또 아이를 데리고 출동해봤습니다. 우와. 우리 아기. 네. 눈 닿는 곳마다 온통 초록초록 200여 종의 다양한 식물들로 가득 채워진 공간인데요. 자세히 보면 하나하나 생김새도 조금 독특합니다. 이파리에 구멍이 숭숭 뚫린 녀석도 있고요. 평소 잘 볼 수 없었던 희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초보 식집사는 마냥 신기방귀. 낯선 식물들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한 이곳은 혹시 화원이냐고요? 에이, 그렇게 쉬울리가요. 그럼 대체 뭐 하는 어떤 걸까요? 공간이에요?
여기는 이제 커피도 드시면서 다양한 반려식물들을 구경도 하고 분양도 받으실 수 있는 희귀식물 카페예요. 데리고 갈 수도 있어요? 네, 분양도 가능합니다. 아, 근데 뭐 밖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 뒤에 이 아이들은 네. 또 벽이 있네요. 네, 이제 이 공간은 습도가 높은 개체들을 위해서 네. 습도를 80% 이상으로 유지시켜주는 아~ 식물 온실이에요. 온실이요? 네. 카페 안에 온실이 있는 거예요? 네. 온도와 습도, 바람 등 환경 조절이 가능한 온실에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대형 식물들이 가득한데요. 마치 열대정원 같지 않나요? 그러네요, 진짜. 네, 이렇게 시원하게 샤워도 시켜주고요. 애지중지 정성 어린 손길 속에 멋지게 자라난 식물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감탄을 자아냅니다. 네, 보니까 식물들이 참 네, 저처럼 잘 생겼네요. 많이 자라네요. 어이구, 어이구. 네, 질감이 벨벳인 친구도 있고, 아니면 인맥이 그 반짝반짝 펄감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네.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자라는 아이들도 있고 아~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같은 안쓰리움인데 다르네요. 네. 그럼 혹시 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아이가 있으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는 저쪽에 있는데 제가 네.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별도의 공간에서 또 생겨났어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엄청 큰 걸 기대했거든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귀한 거를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너무 네. 아이가 아주 작고 소중한 아이가 왔는데요. 요즘 제가 제일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알로카시아 베놈 카니지라는 종류예요. 또 이게 국내에서 발견된 변이종인데 국내에 가지고 계신 분이 채 다섯 분이 안 된다고 들었어요. 네어템이었네요. 네. 100만 원 후반대에서 200만 원 정도 하고 어마어마하죠. 그다음에 초기 또 여러 개가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 순화가 된다면 네. 가격이 더 올라가고요. 근데 여기 200여 종이 있다고 하셨는데 모으는데도 꽤 걸리셨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 2년 전부터 조금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고 요즘에는 전국에 있는 농장을 다니면서 쉬는 날에 그렇게 구해오고 있어요. 제가 이제 대구 경북권에서 식물을 취미로 할 때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막 택배로 받으면 식물이 좀 다치기도 하고 멀리 가서 구해오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럴 바에 제가 좀 더 가까운 곳에서 희귀 식물을 구경도 하고 분양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싶어서 이런 카페를 차리게 됐습니다. 진짜 이 식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해결해 줄 수 네. 있는 공간인 거네요. 네. 식물들에 둘러싸여 초록빛 뜰잎을 만끽하는 손님들. 요즘엔 불멍, 물멍에 이어서 식멍이 인기라는 거 아시나요? 혼자 오셨어요? 네. 은근슬쩍도 합성을 해봤습니다. 식멍을 뭔가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 한두 번 와본 모습이 아니에요. 네, 거의 주말마다 오고 있어요. 자주 오는 편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또 이렇게 희귀 식물 카페를 찾으시는 건가요? 이제 집에서는 볼 수 없는 식물들도 다양하게 있고 이제 온실 같은 것도 집에서는 설치할 수 없는 건데 저 온실의 매력 때문에 자주 찾는 것 같아요. 대리만족하러? 네, 대리만족 때문에 오는 거죠. 운이 좋으면 신기한 장면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분양받은 희귀 식물이 많이 자라면 이렇게 번식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그 모든 과정을 한순간도 놓칠 수 없다는 듯 촬영 3배경에 빠진 모녀 손님. 반려식물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시죠? 아니 또 뭘 그렇게 찍고 계세요? 너무 하트하트한 눈빛으로 보고 계셔가지고. 분양받은 알보 이제 많이 커가지고 여러 화분으로 나눠서 좀 번식해보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 식물 이름이 알보인 알보. 거예요? 네. 희귀 식물의 매력이 있을까요? 희귀 식물이 일반 식물보다는 색깔이 약간 다양하고 특이하다 보니까 좀 더 눈에 가게 되고 그 희귀 식물의 신비로운 매력을 약간 좀 더 깊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있었던 것 같아. 오며 가며 들른 동네 주민부터 멀리서 일부러 찾아온 식물 마니아까지 초록 힐링의 매력에 한 번 빠지면 출구 없음. 웬만해선 헤어날 수 없답니다. 마음속 위로와 행복을 주는 바야흐로 지금은 반려식물 시대.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오래 내 곁에 작은 식물과 함께 해보시죠. 야, 너도 키울 수 있어!
치료도 잘 마치고 또 친구도 생겨서 이제 잘 자랄 일만 남았습니다. 그치? 예쁘게 건강하자.